네,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가 가을철을 맞아서 약간의 변화를 줬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이 토크 등 보다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으면서도 알기 쉽게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저희들이 약 6번에 걸쳐서 핵발전 문제에 대해 원전 묵시록 2014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왔는데요. 그동안의 방송 내용이 여러 방면에서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문가를 모시고 그동안 저희들이 방송해온 문제 그리고 앞으로 또 방송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님 나오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강준 위원님이 핵피하 전문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문이라고 그러면 약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네. 좀 관심을 좀 상대적으로 이 핵산업이라든가 핵산업을 둘러싼 어떤 이해관계 혹은 돈의 흐름 예. 혹은 그걸 누가 움직이냐 이런 거에 좀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김경래 기자, 취재 기자 나와 계십니다. 이 원전 묵시록도 상당히 지금 길게 가고 있어요. 애초에는 한 달 정도 할 생각이었어요. 한 7, 8번 하면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뭐 아이템이 좀 마른다. 예, 예. 뭐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계속 나오는 게 뭐가. 지금도 이제 취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좀 큰 겁니다. 큰 거예요? 네,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두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앞으로도 좀 상당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핵피하들 큰일 났네. 근데 오늘 이번에 그 저희들이 상당히 그 이 보도한 게 반향이 좀 있었잖아요. 국회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산자부 직국감도 이제 어제 했는데 그 핵발전소 내부에서 그 직원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공유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그거 우리 함부로. 예, 예. 그러니까 그 권한을 갖지 않은 용역 직원들에게까지 함부로 이제 공유가 되고 있다. 이 사실 저희들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실을 가지고 지금 국정감사에서 그 한수원이나 아니면 뭐 산자부 장관 이쪽을 불러가지고 지금 추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잠깐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어서 원전 산업 관리 과정을 대기 발령시키고 한빛 원전 본부장을 직위해제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안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이렇게 본부장 한 명 징계하고 직원 몇 명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징계해서 끝날 일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체르노빌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의식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원자력이라는 에너지는 굉장히 뭔가 굉장히 어떤 인류의 미래의 에너지 뭐 이런 느낌으로 늘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해방 이후에 이제 원자력에 관련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죠. 더군다나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원자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정책적인 의지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좀 대중매체에서 여러 가지 좀, 그 원자력을 긍정적으로 좀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취재를 하다가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저랑 이제 연배 차이가 좀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1986년도에 MBC에서 방영이 된 건데, 그 메칸도 부이라는 메칸도 부이 기억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만화인데 그때 제가 MBC 딱 들어갔을 제가 86년에 들어갔으니까 예. 저는 저기 초등학교 때 체르노빌 터질 때랑도 맞네요. 86년도 시점이죠. 근데 그게 86년도에 MBC에 방영이 됐는데 물론 일본에서 70년대에 방영됐던 걸 사가지고 틀었거든요. 네. 근데 주제가를 보면은 주제가 이런 말이 나요. 원자력 에너지에 힘이 솟는다. 뭐냐면은 그 로봇가 원자력을 동력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속에 이게 고리 1호기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비행기 세대가 이렇게 하나 합체를 하고 그 비행기가 이게 로봇가 이제 잠실운 동장 같은 데서 쫙 나오면은 로봇가 크로스를 하면은 이마에 불이 착 들어오는데 그 불 마크가 원자로 마크. 아.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다는 거죠. 그 원자력은 굉장히 작지만 효율적이고 강력한 에너지 그리고 미래 에너지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에너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제일 뭐 한국산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로봇 태권 무이도 원자로로 돌아간다고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많았어요 나오고. 아 태권 무이까지? 그렇죠. 그리고 아. 그 전에 일본에서 50년대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아톰. 예, 아톰이야 뭐. 예. 당연히 이제 원자로로 돌아. 그렇죠. 원자 우라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름도 아톰. 아톰이고 예. 여동생이 있어요 아톰이. 예. 여동생 이름이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예. 일본 말로는 이제 우란이라 그러는데 아, 우란. 우란. 네, 우라늄에서 아, 네. 따온 말이죠. 이게 원자력과 관련된 어떤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어떤 작용 기재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대중매체나 이런 부분들에서. 예, 예. 그 결국은 이제 그러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 핵발전소들을 이렇게 짓겠다는 핵발전을 하겠다는 결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나왔을 텐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처음에 예, 시작이 됐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6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68년도에 부지가 선정이 되는 용역 보고서가 나옵니다. 73년 유류값이 2달러일 때의 얘기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유류값이 5달러가 되면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원이라고는 없는 우리나라를 원자력을 이용, 자원의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어려운 융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0년대에 어떤 그런 부지 선정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그게 지금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이 원자력 정책이 지금 당장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세대 전에 그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지금 정책 결정이 우리 미래 후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원자력 정책 관련된 이 긴 호흡에 대한 이런 좀 영향력을 저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정책이 이게 쭉 이렇게 계속돼 왔는데 사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 이명박 대통령 이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번 그동안 쭉 계속되어 왔던 원자력 중심의 정책에 대해서 일정한 재고를 한번 해보려는 시도는 있었다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MB 이명박 대통령 정부부터 정부가 들어와서 좀 급격한 변화를 겪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핵발전 산업체 이렇게 할 때 저희가 한국 수력 원자력이나 한전을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 민간 영역의 산업체들이 소수의 산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현대건설입니다. 근데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셀러리맨 신화에서 나오듯이 70년대 초반부터 현대건설의 이사와 사장을 70년대부터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있는데요. 1988년도에 그 민주화 이후에 국정감사 제도가 부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감장의 증인으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 증인으로 나온 왜 이유가 증인... 예 증인으로 나온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그 전두환 정부가 계약하고 계획을 수립한 영광 3, 4호기의 예. 계약과 관련된 의혹이 세간에 되게 컸었습니다. 아하.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영광 3, 4호기를 왜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으로 당시 건설 규모로 보면 수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의 어떤 그런 금액으로 왜 유독 수익계약으로 현대건설을 줬냐? 이건 비자금 조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익히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정부 시절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의혹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감장에 나오셔서 그 증언하는 내용들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70년대 초부터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부터 이 웨스팅하우스의 하도급부터 해서 지금 이런 기술을 확보한 현대건설의 대형 회장으로 올 때까지에 나는 완전히 국산화가 돼야 되고 이게 미래 에너지로서 되게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요지의 그 회의록에 지금 회의록 국회 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 영상이 있으면 참 보고 싶네요. 나중에 띄워낼 겁니다. 아 그래요? 아, 영상. 동자위원회는 오늘 한국전력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박정기 전 한전 사장과 이명박 현대건설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원전 11, 12호기 건설의 계약을 둘러싼 권력층의 비리 개입 문제를 추궁했습니다. 이인용 기자가 종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현대건설 회장을 정인으로 출석시켜 원전 11, 12호기의 발주와 현대건설과의 설비공사 수의 계약을 둘러싼 권력층의 개입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오랜 그 원자력의 한국 형성사를 연구하신 그 박인수 박사의 책에 보면 뭐 세간에는 뭐 건설 시장에서는 원전 건설은 수주의 5%는 뭐 커미션이다. 뭐 이런 게 이제 고리 1호기 때부터 뭐 이게 얘기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이게 한 거죠. 단위의 건설로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단가 이 단위가 높은 그런 건설 프로젝트죠, 사실. 당시가 전두환 정부 시절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그럼 또 세간에 그런 의혹 때문에 사실은 국감장까지 그 당시 현대건설 회장 신분으로 증언을 하러 나왔던 거로 보이고요. 그 당시에 뭐 그 이상 이렇게 더 밝혀진 건 없고 거기서 이제 뭐 증언 정도 한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그 계약 의혹 관련돼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요지에 이제 증언을 한 셈인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자기가 그 17년 동안 17년 71년도부터 이게 했다고 이게 증언하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뭐 특히 뭐 원전은 되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어쨌건 그 이명박 정부 하에서 지금 핵산업의 매출이 두 배로 뛰었다. 이런 이야기는 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 5년 동안 네. MB 정부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아닙니까? 이 5년 동안 연평균 이 매출액이 그 이전, 그러니까 DJ 정부나 그 노무현 정부 시절의 연매출보다 두 배가 늘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한 2조 3천억에서 5조 3천억으로 늘었거든요. 매년? 연간 매출이. 근데 이거는 한전과 한수원 매출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소위 핵발전 산업체 중에 그 소위 메이저들. 현재까지 기술적, 경제적으로 대체 에너지만으로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와 기후 변화의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원자력의 활용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 중장기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이 계획 속에서 미래의 어떤 원전 시장까지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다 정했다는 겁니다. 그 단적인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2008년도 8월에 이명박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만 그럴듯한 녹색 성장을 발표를 하고 바로 한 열흘 남짓 후에 제1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세운 계획이 2030년까지 우리나라 이제 중기적인 에너지 계획을 세우는데 원자력 발전 설비를 전체 에너지원 중에 41%로 늘리겠다. 발전 비중이 아니라 설비 비중을 41% 늘리겠다. 설비 비중을 네. 그런 원전 배수 막 줘야 되는 거죠. 이런 큰 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12월 연말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발전소를 지을 거냐. 그러니까 전력수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준 연도가 좀씩 다릅니다. 2018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6개를 신규로 기존에 건설 중이나 계획 중인 거 말고 신규로 6개를 더 짓겠다. 흥미로운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매출이 그 전 정부보다 연매출이 두 배 늘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 결정이 2008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 그러니까 3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2006년 말에 나왔는데요. 이건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게 한 2년에 한 번 2년 단위로 이제 한 거의 15년 정도의 중기적인 근데 여기서는 그 아주 원자력을 몇 개 지을 거며 뭐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2006년도에 3차를 그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세울 때는 원자력만 말씀을 드리면 핵발전소는 한 개만 짓고 신규로 네. LNG 발전소를 10개를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노무현 정부인 2006년도에. 근데 2년 후인 불과 2년 사이에 아까 녹색성장 발표 이후 직후에 한 3, 4개월 있다가 발표를 하는데 LNG는 하나만 짓고 원자력을 6개를 더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과거의 계획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님은 진짜 이 원자력 산업계, 핵발전 산업 제 생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이런 어떤 그 당장 5년 안에 매출 두 배를 늘리며 예. 미래 시장까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이게 또 하나 지으면 짓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또 유지 관리하고 그걸 또 계속 영원히 관리해야 되는 여기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이 시장의 영역은 커지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군요.
전형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고 굉장히 폐쇄적인 시장이고 누구도 제대로 감시를 안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낸 전기료라든가 국가 예산으로 이 시장은 보호가 되고 그 업체들은 굉장히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고마워해야 되겠군요. 서로 고마워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MB 시절에는 그게 특이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한수원 간부들, 한국 수력 원자력 간부들, 혹은 또 이제 한전 간부들, 혹은 또 산자부라든가 그 관련 부처 간부들이 이 원자력 업계로 사기업으로 퇴직하고 이제 가는 거죠. 네. 뭐 그걸 일종의 뭐 재취업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또 핵피아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뭐 관피아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알려졌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쭉 취재를 하다 보니까 뭐 그걸 봤어요. 정확한 이름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2001년도부터 쭉 한번 스크린을 해봤는데 특이한 점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국정원 직원들이 원자력 업계에 진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나요? 2007년에 한 명이 갑니다. 한 명. 그러고 나서 2008년부터 많이 가요. 2008년이면 이제 MB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자원 외교 혹은 뭐 뭐라 그러죠. 그 아랍에미리트 그 원전 수출 이런 것 때문에 해외 시장이 좀 생기니까. 그분이 국정원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총 따져 보니까 17명이 갔어요. 17명 총. 그 2007년에 간 그 한 명 포함해서 17명씩이나 돼요. 그 5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간 거죠. 아하. 근데 이렇게 두산중공업에 4명이 갔어요. 두산중공업에. 근데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기업에 가가지고 아 여기 국정원 퇴직자가 와 계시다는데 무슨 직함을 갖고 계시냐? 이제 홍보실 쪽에서 얘기하는 게 에? 이러는 거예요. 국정원 퇴직자가 우리 회사에 와 있다고요? 모르는데요. 그래서 아니 그 보면은 높은 자리로 왔을 텐데 분명히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뭐 하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했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답은 없었어요. 답은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기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로 고문들이거든요. 네, 예. 무슨 상근 고문, 비상근 고문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고문인데 고문을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고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좀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취재를 하실 거군요. 예, 그러니까 좀 접근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좀 문제긴 한데 그 방송 나가면 그분들이 또 출근 안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러게 원래 출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체 파악이 안 돼요. 원래 국정원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MB 시절에 벌어졌던 되게 특이한 일이다. 재취업 중에서도 좀 이렇게 저희들은 좀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 원전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행보로만 보면 이명박 정부가 설계한 그 원자력 중심, 핵발전 중심의 정책을 계속 유지, 고착시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들면 올해 1월에 이제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가 2008년도에 1차 에너지 계획을 세웠고 5년 단위로 세우기 때문에 좀 약간 늦어져서 올해 1월에 2차 계획을 세웠는데 2035년까지 핵발전소 비중을 29%를 맞추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1%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박근혜 정부 29%라고 하겠다 그랬는데 뭐 상당히 좀 사람들한테는 거네.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요예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 수요예측을 굉장히 높게 본 거죠. 그러니까 2035년까지 우리가 에너지를 이만큼 쓸 거다. 그래서 29%를 하면 이명박 정부가 수립한 것보다 더 줘야 되는 핵발전소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최종 확정은 이제 아직 안 났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만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 그 계획이 세워져서 건설되거나 계획적인 거는 확정을 해버리고 추가로 최소한 6기 이상의 핵발전소 더 짓는 6기 이상을 더 짓는
저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계속 그 연구 개발하고 또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우리 그 전력에 있어서 거의 한 30% 이상, 40% 그 정도가 원전에서 이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대책도 없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부 다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하는 거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네. 계속 예. 네, 발언 시간 다 끝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우리나라 핵발전소 23기가 있거든요. 근데 2035년 이렇게 되면 40기, 40개 내외의 핵발전소가 생기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숫자만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박근혜 정부도 말로만 뭐 핵발전소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비리 계속 터지고 있고 수습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다가 또 그 핵발전소를 더 짓는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과실이라는 것도 핵산업으로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원자력 매출이 있는 업체들은 뉴스타파랑 같이 조사하면서 보니까 한 500여 개가 원자력 매출이 있더라고요. 그 500개가 이 사실상 그 5조 3천억을 나눠 먹기를 한다. 근데 그 500개의 상당 부분 또 그 한수원이나 한전 재취업자들이 있는 걸로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저희들이 이제 같이 조사를 했거든요. 네. 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했죠. 그러니까 그 500개 뿐만 아니라 뭐 개인 사업자도 있어요. 뭐라고 전부 다 합하면 어쨌든 4,394개. 어마어마한 사실. 예, 뭐 개수로 따지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다 이제 입수를 해서 내역을 쭉 한번 봤죠. 근데 보고 나서 그 2008년 이후에 그쪽 업계에 재취업한 사람들을 또 따로 취재한 분들 합치니까 72명이 나옵니다. 72명. 그걸 매칭을 시켜봤어요. 매칭을 쭉 시키고 매출액의 추이와 그 재취업자의 재취업 시기를 이제 쭉 이제 입력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돌려봤더니 이런 재취업 업체 수가 72명 겹치는 애들이 많을 겹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46개 업체예요. 그 중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 매출이 급증한 업체 그게 36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는 아예 매출이 없다가 이 재취업자가 들어오고 나서 매출이 갑자기 확 뛰는 그런 업체들도 꽤 있어요. 아니 뭐 재취업 시키려 그러면 그것도 비싼 연봉 주면서 데리고 가서 뭐 효과가 있으니까 데리고 갔겠죠. 그야. 그렇죠. 이게 끈끈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한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관료들 이 사람들과 그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그 업체들 그 주변에서 쭉 납품하고 공사하고 이런 사람 이 업체들이 서로 인적 교류 물적 교류 이게 굉장히 끈끈하게 이어져 있고 그런 네트워크들이 결국 모여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마피아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집단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지금 국내에 번역된데 뭐 책 소개는 아니고요. 일본 원전 대이브라고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이후에 그 아카타라는 그 기관 그 저 매체에서 분석한 거를 책으로 냈는데요. 네. 이 내용은 유사할 정도로 우리나라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핵산업계와 정치와 관료와 언론과 학계가 50년대 저희보다 한 10년 먼저 핵발전소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50년대부터 이 일본의 그 핵 그 카르텔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원자력 이익 공동체 또는 원자력 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거의 유사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핵산업체를 둘러싼 이해의 어떤 그 공동체의 형성 과정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되냐면 일단은 그 실체를 드러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핵산업을 둘러싸 있는 정책 결정이나 그 이해관계자들이 소수가 비밀 폐쇄주의에 가려져서 그들끼리의 시장에서 미래의 어떤 시장까지 다 해먹는 이 구조. 관료와 언론과 정치가 그걸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는 일단 드러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의 과제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그 강고한 이 카르텔이 지속되는 데는 역시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뭐 학계도 있을 수 있고 저 정치계, 언론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현상을 이렇게 쭉 관리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관리해 오다가 하나 이렇게
우리 저 이광준 위원님한테 이렇게 들킨 적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V2 프로젝트인가? 뭐 사실 뭐 저한테 들킨 건 아니고요. 아. 저 위원이라기보다는 예. 딱 10년 됐네요. 10년 네. 전이 2004년도에 국회 이제 보좌관으로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에너지를 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굉장히 심할 때였죠. 엄청났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좀 관련 자료를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다가 우연히 입수된 자료인데 이건 이제 2003년도에 한수원이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국내 최고의 뭐 기획사 제2기획, K기획. 제일 기획이라고 하시면 되죠. 뭐 금강 기획인가요? 그 기획사들한테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이 방패장 부지 선정을 유리하게 위한 일종의 그 용역을 준 거죠. 네. 그 용역을 준 행위 자체 갖고 좀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과 금액을 보면 전 굉장히 좀 충격받았는데요. 무슨 그 헐리우드 첩보 영화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과장. 대검 개장 등을 동원해서 전북 지역 정보기관원을 교섭한다. 총선 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선 2003년도 내용이니까요. 2004년 총선 대응을 위해서 반대연을 주도하고 있는 야당 제2후보를 견제한 후보 출연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총선까지 개입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부안 대책위 그 반대하는 참여인사 20명 등의 현지 첩보를 수집한다. 국정감사에 대비해서 산자부 장관의 PI 전략 제안서, 이렇게 전략서를 만들어주는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를 115억,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에 이 두 회사에 100억이 넘는 돈을 한수원이 줘서 이 용역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때 제가 느낀 거는 여기는 단순히 큰 것만 말씀드렸지만 소소하게는 뉴스타파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 그때 당시 유명했던 어떤 프로그램에 누구를 출연시켜서 이런 여론에 유리한 발언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그간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움직이는 이 핵산업계 특히 한수원을 정점으로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게 우리 사회 굉장히 큰 문제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당시 산자부의 그 원자력 사업 기획단 단장이 공교롭게도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석 사장님이 당시 단장이셨습니다. 2004년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인 경로로 이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이제 원자력 그 이제 유관 뭐 한수원이라든가 뭐 저기 어디야 원자력 문화재단 뭐 환경공단 뭐 이런 데서 이제 홍보비를 얼마나 썼는가 분석을 한번 해봤잖아요. 네, 예, 그렇죠. 한 해 200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200억. 예, 200억을 홍보비로 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에도 드라마에 우리 저번 주 금요일에 보셨듯이 네. 뭐 넝쿨땅 이런 뭐 시청률 높은 드라마에 뜬금없이 이제 방사선 얘기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아 방사선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로운 거다. 이런 것들 주인공이 나와갖고 한마디 해주고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더 안전하고 정확해. 정상 조직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고 컴퓨터로 계산된 그 방향과 세기로 종양 조직만 치료할 수 있으니까. 최근에 미국에서도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훨씬 더 각광받고 있어요. 그 돈이 한 1억 원이 넘죠. 1억 몇천만 원. 그걸 내고 이제 몇 번 그런 대사를 넣어달라 이렇게 하고 퀴즈 프로그램에 우리 방사선 그러니까 원자력은 유일한 대안이다. 뭐 이 책을 쓴 사람은 누군가 이런 문제 한번 내게 해주고. 21세기 말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효과적인 재생에너지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화석연료보다 이산화탄소 발생이 훨씬 적은 원자력 에너지만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했다. 그런 게 이제 다 전기료, 그죠? 예, 전기료. 우리가 내는 전기료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기료고 아니면 부처에서 썼으면 세금이고. 세금이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심각한 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이 아깝다 측면인 것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언론의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주냐. 이 협찬 구조에서 더 비판적으로 할 거를 좀 톤다운을 시킨다든가 혹은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이제 주요 그 보수적인 언론사의 사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이런 수출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런 거랑 이런 연관에서 좀 이 자유롭지 못한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지역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어떤 뭐 큰 시인데 거기에 이제 가서 지역
방송사에 가서 이제 한번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후쿠시마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세월호 사건이 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핵발전소나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취재해서 견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이제 나온 언론인들한테. 기자 PD 뭐 이런. 예. 그랬더니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방송사들이 바로 이제 거기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한수원에서 매년 뭐 상당히 큰 금액의 협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협찬을 할 때는 그 지역 방송사들 예산 사정도 안 좋으니까 뭐 굉장히 이제 고맙게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비판 보도를 하겠냐는 거죠. 그런 솔직한 토론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취재를 해봤잖아요. 기자들 그러니까 돈 받고 뭐 홍보성 기사 혹은 원자력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한 기사들 쓴 기자들 혹은 뭐 그런 프로그램의 PD들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좀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협찬 받는데. 기업한테 협찬 받듯이. 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 삼성한테 협찬 받았고 PPL 하듯이 여기서 협찬 받았고 하고 그럼 프로그램은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냐.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나 기사들을 보면은 패턴이 정확한 게 있어요. 후쿠시마 사고가 났다. 위험하다. 전 세계에 대한에너지, 뭐 재생에너지 이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다. 우리의 대안은 원자력이다. 결론. 패턴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의도된 패턴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고착화된. 계속 보면 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좀 약간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게 오히려. 굉장히 후쿠시마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핵발전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또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역시 자원이 부족하고 따라서 핵발전이라는 것도 정부 말 맞다나 조심해서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한국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가 준 교훈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핵발전소는 존재 자체가 위협이고 항구적인 위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지난번에 그 간나토 총리가 며칠 전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전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네. 그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그 사고를 임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안전하고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 사고가 나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핵산업계가 하는 본인한테도 보고를 안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위협 그리고 또 이게 미치는 전국토의 절반 가까이 영향을 미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아 이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에 저는 거기에 좀 주목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일본 핵산업계 안에서 최고 책임자 봤던 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좀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그 이승만 박정희 정부 시절에 결정된 고리원전을 둘러싸고 지금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삼척을 포함해서 우리가 2035년도에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짓겠다라는 계획은 이 말은 22세기에 핵발전소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문제를 우리 후대한테 떠넘기는 행위거든요.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이 사고는 이 동아시아를 포함해서 전 지구적인 문제의 제한거리를 만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너무나 당연한 건데 모든 기계는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얘기 그것도 그 비밀주의와 패배주의와 그 작은 영역에서 카르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핵산업계 어떠한 신뢰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분들 또 견제도 없는 이거를 믿어달라는 게 오히려 더 비현실적인 게 아닌가. 뭐 생각해보면 이 무엇보다도 사실 이 수천만 명의 생명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결국은 굉장히 소수의 그 핵 마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구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취재를 통해서 밝힌 거지만은 그러한 구조라는 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 또 시민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견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그걸 위해서 또 우리 뉴스타파가 계속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해봐야죠.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예. 예, 지금까지 그 원전 묵시록 2014 특집 토크 획피하는 누구인가였습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매주 화요일에는 이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 사회 이슈들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스타파는 또 오늘부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합니다. 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알 권리와 참여입니다. 99%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뉴스타파의 심층 탐사 보도를 보다 보기 쉽게 배치하고 각종 자료들을 찾아보기 쉽게 꾸몄습니다. 또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참여의 공간을 신설했습니다. 뉴스타파 후원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회원 블로그 계정도 마련했습니다. 뉴스타파 블로그에 글쓰기를 원하시는 회원들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와 지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오래 활동해 오신 통찰력 있는 외부 필진들과 저희 뉴스타파 제작진의 칼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의 이번 개편은 권력과 자본을 감시 견제하는 3사 저널리즘의 교두보 역할 뿐 아니라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 또한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바랍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